이야, 미쳤다. 우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외제차 네. 저희는 사실 같습니다. 차보다는 이제 배로. 아, 배. 아, 배. 아, 요트, 요트. 네. 와, 조져놨네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수술 안 되겠다. 아씨, 이거까지 엄청 어린다. 자,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스네이크시티입니다. 지금은 페베로스 파이톤이죠. 국내 최대 밴농장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페베로스 파이톤의 재간둥이, 마쿤. 구독입니다. 재간둥이. 재간둥이.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만에 나오죠, 우리 채널에? 지금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1년 된것 같은데, 방문기는. 저 또 우리가 이렇게 완전체로 보이는 거 우리 채널 처음이니까. 어벤져스. 어벤져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들 모시고 우리 국내 최대 뱀농장 뭐 구경 한번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네. 렛츠 그릿! 네, 지금 안쪽은 뭐 그때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전부는 아니고, 저희 이제 벙커. 저희 벙커라고 표현하는. 아, 벙커는 또 뭐예요? 이제 안산 패블러스 본거지죠. 아, 안산에 한 군데. 이분이. 네. 이분이 관리하시는. 네네. 와, 역시 패블러스 파이톤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 여기... 네, 지금 거기가 좀 핵심이고, 여기는 아, 이제. 그냥 여기 껍데기네, 그러면? 껍데기라고 하면 내가 좀 서운하네. 네, 소울이 담겨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패블러스 아, 파이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볼파이톤 말고도, 사실 다른 파이톤들이 조금 있어요. 카펫이랑 뭐 앙골란, 아잔틱 블랙헤드. 와, 잠깐만 있어봐봐. 이거 미쳤다. 시작하자마자 이걸 보여준다고? 그냥 블랙헤드만 해도 보기 어려운데 아잔틱 블랙헤드를. 네, 아잔틱 블랙헤드 파이톤이고. 진짜 호주 뱀 중에 상당히 고가 중이잖아요. 고가에 속하는 편이고 요새는 좀 구하기 힘든. 이거 폐어로 들어왔어요 지금? 얘네 한쌍이고 아, 이제 작업해서 이제 아, 또 키워야죠. 아잔틱이라 하면 콘트라스트가 죽어있는. 그렇죠. 이제 노란 발색이 없는. 원래라면 네, 얘네들이 노란색 베이스인데. 그렇죠. 크레도 그렇고 다 아잔 아잔틱은 색소의 결핍이기 때문에 다 이런 회색빛을 많이 띱니다. 아, 역시 이 방송 많이 해보시는 분이라서 확실히 네, 야구리를 잘 터네요. 아, 와. 저는 제 개인 그냥 볼파이톤들이고. 개인이요? 이제 패뷸러스 파이톤이 아니라 네, 이제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성체들. 국내 최대 규모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일부 새로운. 아, 굉장히 일부입니다. 네, 진짜 굉장히 일부. 네. 와, 장난이 아니네 진짜.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 창원의 어떤 아저씨가 만드는 사육장. 아, 이쪽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도 카펫 파이톤들이에요. 아, 카페. 이제 얘네들은 피딩보다는 네, 제가 좋아해서 오, 키우는 친구들입니다. 베이비들 아, 저희 분양하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아, 지금 많이 또 없어요, 뱀이. 오, 미쳤다. 진짜 많이 늘렸다. 와. 그러니까 항상 대성이 형이, 김구님이 꼭 겨울에 오세요. 항상 시즌 때가 아니라 겨울 때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많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듣기로는 이게 없는 이유가 좀 좋은 소식이라던데. 아,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이제 뭐 그 인터뷰 편에서 제가 그것도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 할 건데. 아, 이것도 약간 포장을 좀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포장으로 치면은 모닝글로리보다 많아요. 네, 선물 포장. 진정하고 이제 우리 뱀 그렇죠, 뭐 구경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또 제가 아, 오늘 온 친구. 아, 오늘 데려오셨다. 네, 안산에서. 오, 오늘 또 이송. 오, 저 이거 울트라멜 쪽인가요? 네, 이 친구는 레오 울트라멜이고요. 네, 그리고 또 레드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레드진이요? 레드진은 이제 블랙헤드에, 블랙헤드라는 모프에 이제 같이 있는 모프인데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깨 되는 유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카라멜 색깔이랑 네, 파스텔톤 느낌의 레드도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울트라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두운 쪽으로 아, 표현되는 이제 티플러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알바이너네, 네, 얘들은. 오, 어벨 유전자입니다. 그 브릴님 설명할 때는 좀 잠시 좀 아,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줘야지. 새내기면 견제, 세상, 세상을 계속 밟아. 아니, 견제, 견제. 세상도 좀 잘해야 되니까. 아, 겁나 산만하네 오늘. 일단 울트라멜을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차이를 또 모르시니까 이게 그냥 싱글 울멜이고요. 아, 이게 네, 왼쪽이 그냥 기본적인 울트라멜. 그리고 이 친구는 블랙헤드가 들어간 친구입니다. 친구가 다 들어간 친구. 와, 얘 진짜 예쁘다. 네. 야, 얘 진짜 우리 왜 카메라에 발색이 안 담길 것 같아 얘는. 네. 오, 진짜 예쁘다. 얘 모프 설명 한 번만 줘. 네, 드림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라벤더 알비노, 파이드, 그리고 한 가지 유전자가 더 있습니다. 어, 네, 뭐죠? 우성 유전자인데 옐로벨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아, 옐벨까지 네, 들어가 있구나. 오. 저희가 올해 여섯 마리를 해칭을 했고 이 친구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옐벨이 들어간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브리딩을 하시면 압니다. 자, 또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아, 설명을 예, 해. 네, 일단 옐로벨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네, 이 옆구리에 보시면 네, 이런 무늬가 네, 많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 있고요. 아, 이 벨리 말 그대로 옆구리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렇죠. 파이들 옐로벨리가 됐을 때는 이런 톤 차이가 그래도 아, 텐저린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또 오래 걸린 친구가 있어요. 이 형의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은 몇 년 정도 걸려요? 나오는데 대략 한 7년 정도. 와, 7년? 네. 와, 살아있네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브리밍도 진짜 네, 제대로 된 변태. 네. 원래 박씨들이 좀 변태예요. 장르가 달라요. 아, 장르가 달라. 네, 저는 좀 빠른 변태, 느린 변태. 와,
패블러스 파이톤에서 해칭한 친구들이고요. 네네네. 이 친구들의 무프는 이제 파스텔, SK 아잔틱, 파이드입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네네. 이제 파이드랑 SK 아잔틱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아 이게 7년 걸린 애들이구나. 네, 그래갖고 우와. 이제 더블엣을 양산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브리딩을 해서 정말 양산이요? 아 제가 말이 아, 지금 표현... 처음이다 보니까 투를 좀 더 열심히 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갖고 SK 아잔틱 파이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브리딩을 해서 걔네를 키워서 네. 2세를 근데 이게 또 불파이톤 브리딩이라는 게 운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 올해는 네.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운이 좋았던 거. 야 실물 미쳤습니다. 네. 이거 썸네일 감인데? 썸네일 각을 잡아드려야죠. 네. 이야 미쳤다. 우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외제차. 네. 저희는 사실 차보다는 이제 배로. 아 배? 아 배? 아 요트 요트. 네. 와 조져놨네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수술 안 되겠다. 아씨 이거 편집 엄청 어린다. 여기 또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우성 모프예요. 아 우성 모프? 이쪽에 있는 친구는 네. 에이시드 파이어 옐로벨리. 네. 이쪽에 있는 친구는 모하비 나니 레오 시나몬입니다. 나니요? 네 나니. 나니? 네 그 나니입니다. 이제 네. 슈퍼포밍 슈퍼 나니가 있고요. 잠깐 나니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 검은 발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파스텔이나 마호가니와 흡사한 외형을 갖고 있고. 아 싱글이 아니라고요? 콤보 이름이에요 모프가? 아니요 싱글이에요 싱글. 아 싱글 모프. 얘가 있구나. 싱글이 아니니까. 아, 얘가 네. 쿼드러플이니까. 아, 쿼드러플이니까. 네 나니를 딱 보여드리긴 힘들죠. 지금의 혹시 모프. 나중에 카톡으로 자료 사진 하나 주실래요? 이거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성의 없는. 지금 보시는 친구는 이제 모하비 파이드 햇 고스트 50% 햇 클라운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추후 트리플 열성인 고스트 클라운 파이드를 만들 수 있는 친구. 모하비 파이드가 이런 발색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더블 햇이라는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열성 유전자 헤테로로 들고 있어도 외형에 약간은 영향을 준다. 그렇죠. 저도 햇 원빈. 촬영은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거 패턴 완전 이쁘다. 아까는 이제 SK 파이드였고요. 네. 이 친구는 SK 아잔틱 제네틱 스트라이드. 똑같이 더블 열성이죠. 네. 어, 얘는 뭐예요 지금? 이 친구는 오렌지 드림 엔치 파이드. 엔치 파이드일 때 굉장히 로우를 만듭니다. 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면 눈 뒤집어지겠다. 이 친구는 네. 아까 보셨던 울트라멜인데 네. 이 친구는 레오파드 모하비 울트라멜. 이제 비주얼이 울트라멜 안 들어간 친구가 또 있어요. 야 이거 좀 고급지다 애들이. 네. 좀 그런 느낌이 이 친구들은 겉으로는 울트라멜은 없지만 네. 이 몸 안에 울트라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2세에서 울트라멜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들고 있는데 설명하려고 지금 나온 김에 또 출연해야 되니까 욕심이 좀 생기셨군요. 아 또 멀리 왔으니까. 아 멀리 왔으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여기까지 출장 왔기 때문에 전 제가 멀리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멀리 왔으니까 이제 저희 수입 왔을 때 네네. 오는 친구인데 좀 보다가 네네네. 너무 이뻐하고 기억나고 아 클라운 콤보긴 한 것 같은데 네. 뭔가 네 이 친구는 네. 이제 엔치랑 레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엔치 레서 클라운 네. 아니 근데 트리플인데 이렇게 이쁘다고? 아 그러면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엔치 레서의 상위 버전 또 때려줘야죠. 이 친구는 여기에 레오파드 슈퍼블레이드가 들어간 5 콤보 클라운입니다. 여기서 엔치가 빠진 버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클라운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하네 보니까. 네, 네. 이 친구는 엔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레오 엔치 클라운 같은 경우는 좀 리듀스를 만들긴 해요. 네. 아 엔치가 원래라면 패턴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데 클라운 조합에서 네. 또 많이 주죠. 네. 많이 주네요. 네. 아, 오늘 나 원래 솔직히 초보자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지금. 너무 고퀄리티 개체들이 네. 많이 나와서 초보자분들 이제 또 달래드려야죠. 초보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냥 싱글 파이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파이드예요. 아 누가 보면 파이드인지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파이드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패턴도 노멀의 패턴이 아니에요. 눈에 말하지만 노우 파이드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리. 이 패턴이 너무 이뻐. 이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간 듯한 이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좀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양한 파이드 콤보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로우만 해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나는 이 파이드 패턴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 야 이 뭔가 쨍하네요 색깔이. 네, 이 친구는 이제 오렌지 드림 엔치 스판노즈 핵클라운입니다. 야, 스판노즈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맞박이 머리 쪽에 네. 확실히 패턴이 많이 좀 밝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볼의 재미는 이 모프 설명을 통한 또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모프의 특징들과 그걸 네. 찾아가는 재미가 또 볼의 큰 재미가 아닐까. 야, 좀 살아있네요. 패블러스 네. 방금 뭐 패브러스 이런 거 같은데? 아, 누굴 패브러스? 아 고품격 방송 고품격 라디오 스타 고품격이야 이거? 제가 아는 방송이 아니야.